사인 음식이 네. 좀 뭐 그 메이저리그에서 되게 핫한 문제잖아요. 진짜 참신하잖아요. 참신하게 했더라고요. 네. 정말 많은 선수들이, 많은 구단들이 어떻게 하면 사인을 효과적으로 훔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. 그쵸, 하긴 하죠. 아니, 그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. 아니, 사인이 왜 사인을 내는데? 남들 모르라고. 모르라고 내는 거예요. 모르라고 내니까 이렇게 알아 그걸 걸린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? 그렇죠. 아니, 그럴 거면 그냥 얘기하지. 그렇지. 포수가 왜 이러고 있겠어. 그러니까. 자, 바깥쪽 직구 얘기하면 되잖아. 괜찮네. 괜찮네. 문제는 그라운드 내부에 있는 선수들끼리 서로 사인을 훔치는 건 어느 정도 용서가 돼요. 아, 안에서. 그건 이제 능력이고 전략이에요. 커브라 속구를 던질 때 달라지는 동작 같은 걸 파악해서 치는 건 그건 타자의 능력이에요. 근데 문제는 그라운드 밖에서 누군가의 외부자의 도움을 받는 건 치팅이다. 라는 게 야구계 룰이죠. 그래서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가 문제가 되는 건 아예 전문 이 사인 분석꾼을 데려다가 막 카메라로 찍고 테이프로 보고 그걸 유치하게 막 소리 막 모두 넘겨서 소리 내고 이렇게 알려주고 심지어는 몸에다가 무슨 우리 휴대전화 진동 울리는 것처럼 몸에 진동기 붙여서 찡 울리면 아 이거 직구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이런 일을 했다고 드러나고 있어서 굉장히 큰 파문이 있어요. 우리도 그 얼마 전에 어느 구단에서 이렇게 벽에 LG 다 밝혀도 돼요. 다 직구는 뭐 손가락 하나. 네. 검지와 그런 거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럼 내죠 1,000만 원 냈는데 야구계의 첫 번째 느낌 걔네들이 그걸 못 외워서 붙여놨대냐? 라는 게 첫 번째 의견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TV 중계 야구 중계를 보면 포수가 사인 나는 장면을 안 보여줍니다. 아 진짜요? PD가 끊어요. 커팅을 해요. 사인이 할 때가 되면 타자 얼굴을 비추거나 뭐 포수 얼굴을 비추거나 이렇게 사인을 내는 동작 자체를 안 보여줍니다. 혹시나 중계 화면이 이렇게 이제 일종의 사인 음식에 이용될까봐 뭐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신경 써서 좀 끊어버려요. 포수 사인을 볼 기회가 팬들이 많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 LG 덕업 적혀있던 게 통상적인 아주 커먼한 방식의 사인이에요. 직컷을 체라고 부르거든요.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. 이게 손가락 순서예요. 하나 직구, 두 개 커브, 세 개 슬라이더, 네 개 체인지업.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아마 거의 만국 공통일 수준으로 내는 거라서 이걸 못 외워서 벽에 붙여놨다는 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대신 그냥 이렇게 다 직구하고 있으면 이루 주자가 다 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투수가 여기 손가락을 얹어요. 이 주자 이루 주자 못 보게. 아 이렇게 이쪽에 있으니까 하나 두 개 하나 하는 게 여기 숫자를 더하기 하는 거예요. 1 더하기 하면 기본적으로 사인을 낼 때 직컷을 체를 할 때 막 여러 개를 내잖아요. 이 중에 몇 번째가 사인하는 게 대충 합의가 돼 있어요. 거기다 1을 하거나 2를 하면 하나 더한 거를 하자, 두 개 더한 거를 하자.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내요. 유현진 같은 경우에 유현진은 이제 베테랑이잖아요. 그리고 지난 다저스 경기 때 문제가 됐던 게 경험 없는 포수가 있어서 사인이 잘 안 맞아서 부진했다라는 가설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유현진 같은 경우에는 투수가 사인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포수가 막 사인을 내고 있으면 투수가 딱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. 그럼 포수가 순서대로 막 내고 있는 거야. 그런데 투수가 움직이면 아 이거구나 하고 그때 다들 준비해. 그런 식으로 사인을 해요. 감독도 막 이러잖아. 이거 무슨 소리예요? 무슨 뜻이에요? 이것도 사인 낼 때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 게 도루, 번트, 웨이팅 뭐 이렇게 사인이 있으면 막 어디 하나가 다 이거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어디를 만지고 거기를 만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막 만지다가 만약에 코가 키다. 그러면 코를 만지고 만지는 곳이 진짜 사인이에요. 몸의 신체 부위의 각종 작전은 다 정해져 있고 오늘은 코야, 오늘은 귀야, 오늘은 모자야 하면 오늘은 귀야. 그럼 막 만지다가 귀를 만지고 다음에 만지는 데가 그날 그 작전. 그게 매 시합마다 달라진다는 거군요. 시합마다 이게. 달라질 수도 있고 상대가 눈치챈 것 같으면 경기 중에 바꾸면 되고 아 잠깐만 보여봐 다음 이닝부터는 귀가 아니라 코야 곡도 안 늙히려고 심지어 메이저리그의 사례인데 감독이 사인을 안 내고 저쪽 구석에 있는 트레이너가 사인내는 것도 있어요. 상대 팀이 감독이 무슨 사인내는 보고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감독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작전이 막 돼. 그럼 감독은 말로서 내가 이번에 뭐야 하면 저쪽 구석에 있는 트레이너가 대신 사인내고 어쨌건 사인을 안 들키려는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.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외부의 방식을 동원해서 했다는 건 조금 비겁하고 마찬가지로 스포츠의 자존감, 야구는 종교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니까 휴스턴이 문제가 있는 거죠. 아 그렇군요.